고전은 고리타분하다고요? 고전은 어렵고 재미없기만 하다고요? 고전의 틀을 깨는 방송 고전관념. 안녕하세요. 고정관념의 아나운서 김민영, 이선영입니다. 선영씨, 이번 방송에 대해 설명 좀 해주세요. 고정관념은 우리가 알기 어려운 고전을 우리의 삶과 시사를 통해 배워보는 방송입니다. 먼 나라, 이웃나라 같은 옛날 이야기가 현재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영향을 준다는 말이죠. 그렇습니다. 지금까지 알던 고전에 대한 모든 이미지는 버려주세요. 좋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진국인 고전을 통해 지식의 바다에 퐁당 빠져보아요. 그럼 노래 듣고 시작해 볼까요? 인크레더블의 오빠차. 선영 씨, 지금 뭐 해요? 저 지금 자기소개서 쓰고 있습니다. 자기소개서요? 방송국에 지원한 거예요? 네. 아나운서의 꿈을 위해 한 발짝 다가서는 중이랍니다. 응원할게요. 어디 한번 봐요. 아, 아직 완성이 덜 됐는데. 괜찮아요. 친애하는 방송국 관계자 여러분, 저는 KBS를 위해 모든 것을 헌신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다. 저로 말하자면 미모와 지성을 겸비해 KBS의 꽃이 될 수 있는 아나운서 이선영입니다. 부끄럽게 왜 읽고 그래요? 얼마나 KBS에 들어가고 싶은지 여실히 드러나네요. 어쩔 수 없잖아요. 이제 곧 취업도 해야 하고 저를 뽑아줄 곳이 있을까 싶고 간절히 바랄 수밖에 없습니다. 얼마나 간절한 마음인지 자기소개서에서 다 드러났어요. 이번 기회를 놓치면 안 되는 니콜로 마키아벨리처럼요. 니콜로 마키아벨리요? 그분이라면 군주론을 쓰신 거로 유명한 분이잖아요. 마키아벨리가 쓴 군주론은 그 당시 귀족 가문 메디치에게 헌사하기 위해 쓴 거라고 해요. 메디치라면 이탈리아의 유명한 귀족 가문 아닌가요? 네, 메디치 가문은 피렌체에서 금융업을 통해 엄청난 부를 이루며 귀족으로 살았던 사람들이죠. 그뿐만 아니라 학문과 예술에 엄청난 후원을 하며 피렌체의 르네상스가 실현될 수 있도록 일조를 했습니다. 마키아벨리가 귀족 메디치를 위해 군주론을 썼다면 그도 후원을 받고 싶거나 그랬던 건가요? 비슷한데요. 군주론 첫 장의 제목은 메디치 전하께 드리는 헌사라고 적혀 있어요. 그리고 메디치 전하라고 도입을 시작하고 있죠. 마키아벨리는 정치를 하고 싶었어요. 마키아벨리는 정치를 할 수 있을 만한 환경이 아니었나 봅니다. 메디치 가문을 이용하려고 하니까요. 그건 맞지만 꼭 그렇지만은 않아요. 왜냐하면 그 당시 이탈리아 상황을 한번 생각해보세요. 군주론이 쓰일 당시의 이탈리아라면 이탈리아가 지금처럼 하나로 통일되지 않은 상태였고 따라서 에스파냐나 프랑스 등 외세의 침략으로 인해 많이 침체되어 있었죠. 위기 가운데 기회가 있다는 말처럼 마키아벨리는 그 시간을 이용해 자신의 정치 재기를 꿈꿨어요. 마키아벨리는 몰락한 귀족 집안 출신으로 학교도 제대로 다니지 못하며 제대로 된 학문적 평가를 받지 못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위기에 처한 이탈리아와 자신을 구해줄 사람이 메디치 가문이라고 생각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을 써서 헌사했던 거군요. 맞습니다. 근데 군주론의 내용을 보면 조금 독특한 곳이 눈에 띄어요. 뭔지 궁금한데요. 노래 듣고 알려드릴게요. 소녀시대의 라이언 헐트. 너와 나 처음 만났을 때 마치 사자처럼 맴돌다 기회를 노려 내 맘 뺏은 너. 노래 듣고 왔으니까 얼른 알려주세요. 군주론에서 마키아벨리는 메디치 가문에게 뭐라고 이야기했나요? 국가를 위해 군주는 악을 행해도 된다고 이야기했습니다. 보통 우리는 군주의 도덕심 혹은 옳은 행동을 강조하지 않나요? 그런 점에서 마키아벨리가 제시한 리더의 모습은 색다르다고 할 수 있습니다. 아주 착하게, 선하게,
인자하게만 하는 것도 미움을 받거나 일을 망칠 수 있다는 걸 지적한 거예요. 선하게 행동하는 것이 미움을 받을 수도 있다고요? 아, 특정 계급에게만 행해지는 선함은 그럴 수도 있겠네요. 선행을 귀족층에게만 베풀면 서민층이 불평을 하고 서민층에게만 선행을 베풀면 귀족층이 불만을 가질 수밖에 없으니까요.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상류 계급들이 절망을 느끼지 않게 하면서 백성들을 만족시키기 위해 노력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선한 것만 추구하다가 다른 계급의 이익이나 국가의 이익을 훼손시키는 것을 경계했군요. 맞습니다. 그래서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필요에 따라 전쟁을 치를 수 있어야 한다고도 말했죠. 마키아벨리는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 군주가 행할 수 있는 악은 허용할 수 있다고 봤군요. 전쟁 자체도 선한 행동은 아니지만 국가의 이익을 위해서는 할 수 있다는 말이죠. 뿐만 아니라 마키아벨리가 가장 경계했던 모습은 리더가 백성들로부터 멸시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줏대가 없는 리더의 모습은 곧 멸시의 대상이었기 때문에 경계했답니다. 무슨 말인지 알 것 같습니다. 줏대 없이 여기저기 흔들리다 국민을 제대로 챙기지 못하는 모습이 곧 멸시의 대상이라는 거군요. 맞습니다. 따라서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두려워할 대상 1순위가 백성이라고 했어요. 그리고 대외적인 관계라고 했습니다. 대외적이라면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말하는 건가요? 네, 그건 노래 듣고 2부에서 좀 더 다룰게요. 빅뱅의 뱅뱅뱅. 고전으로 시사를 들여다보는 시간, 고전생 시사. 이번 시간에는 고전과 시사를 연결해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1부 끝에 이야기했던 이야기를 계속해 보자면 마키아벨리는 다른 나라와의 관계를 중요하게 생각했습니다. 아무래도 서로 얽혀져 있는 국가적 관계를 무시할 수는 없겠죠. 맞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대외적인 문제를 잘 해결하면 국민들의 신뢰를 얻을 수 있다고 봤어요. 그렇게 되면 국가 내부의 문제도 해결되기가 쉽다고 말했답니다. 네, 지난 남과 북의 접점이었던 8.25 회담을 성공적으로 이끌어내면서 하락세였던 박근혜 대통령의 지지율이 50% 가까이 상승했던 것만 봐도 알 것 같아요. 군주가 대외적인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큰 역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와 관련해 마키아벨리는 군주론에서 군주가 취해야 하는 모습을 서술했는데요. 전쟁과 관련한 부분입니다. 그 당시 전쟁의 일촉즉발 상황인 이탈리아의 모습을 생각해 본다면 마키아벨리가 왜 그런 부분을 썼는지 알 것도 같아요. 군주론 21장에 보면 군주는 자신이 동지냐 아니면 적이냐를 분명히 할 때 존경받을 수 있다고 했습니다. 그러니까 중립적인 자세를 취하기보다는 적인지 아군인지 분명한 태도를 보일 필요가 있다는 거군요. 맞습니다. 그리고 정정당당하게 전쟁에 참여할 필요가 있다고 이야기했어요. 다른 나라를 침략하기 위해 강한 나라와 동맹을 맺는 일도 피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마키아벨리는 군주가 자기 일에 책임을 지고 나아갈 것을 원했군요. 하지만 그러다 전쟁에서 지거나 하면 어떡하나요? 다른 나라의 힘을 빌리기 시작하면 어쨌거나 결국 그 강한 나라의 속국이 될 수밖에 없는 것을 경계했던 겁니다.
이건 우리 한반도의 문제와 연결해 볼 수 있는 것 같아요. 우리나라는 과거 북한은 소련, 남한은 미국의 의지에 생존했습니다. 그렇다 보니 지금까지 성장을 했어도 여전히 그 나라의 영향력에서 벗어날 수 없는 거죠. 맞습니다. 북한은 여전히 중국과의 관계, 우리나라는 여전히 미국을 떼놓고 정치와 경제를 운운할 수 없는 부분이죠. 그렇다 보니 남북 관계와 관련된 부분들은 두 강대국의 싸움에서 새우등 터지는 꼴을 면치 못하는 것 같아요. 이번 비무장지대에서 일어난 지뢰 폭발 사고와 대북 확성기 문제를 대하는 것에서도 보면 중국과 미국이 빠지지 않고 등장하는 것 같습니다. 지뢰 폭발 사고로 우리나라 병사 두 명은 다리를 잃게 되었고 북한과 일촉즉발의 전쟁 위기가 있었죠. 비무장지대에서 터진 지뢰 사건이 북한의 도발이라는 점을 유엔 측에서도 제시했지만 북한은 부인했습니다. 이에 따라 우리나라는 북한의 확성기를 설치해 우리나라의 방송을 틀며 대응했었죠. 대북 방송은 일종의 심리전을 이용한 건데요. 2004년도에 중단했다가 천안함 사태 이후로 다시금 시작됐습니다. 지뢰 폭발 사고로 많은 국민이 충격에 휩싸였고 전쟁에 대한 불안과 국가에 대한 불만이 터져나왔죠.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2대2로 남과 북 고위층들이 간담회를 했는데요. 혼을 빼는 밀고 당기기가 되며 해결할 수 없는 접점을 이루었습니다. 만약 마키아벨리였다면 북한의 지뢰 도발이 터졌을 때 북한을 누구로 인식할 것인지를 분명히 하고 전쟁을 치렀을 겁니다. 그 당시 상황과 지금은 많이 다르므로 무조건 전쟁을 치를 수는 없는 부분이었을 겁니다. 하지만 적어도 그것이 무서워 중립적 자세를 취하며 부상자들이 속출하고 북한의 도발이 분명함에도 강경하게 대응하지 못한 것은 올바른 행동이 아니라고 생각해요. 그래도 타협이 안 될 것만 같았던 이 문제는 좋게 끝이 났답니다. 8.25 회담을 통해 북한은 지뢰 도발에 대해 유감을 표시했고 우리나라도 대북 방송을 중단하기로 했죠. 이렇게 일이 잘 마무리되어서 다행입니다. 하지만 우리나라가 완벽한 통일이 되지 않는 이상 북한과의 문제는 끊임없이 발생할 것입니다. 그럴 때일수록 우리나라는 입장을 분명히 하고 스스로 자생할힘을 길러야 할 것 같아요. 맞습니다. 군주가 줏대를 가지고 다른 나라를 경계하지 않으면 결국 발목 잡히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돼요. 왜 마키아벨리가 나라의 이익을 위해 강한 나라와의 동맹을 경계하라고 했는지 조금은 알 것도 같습니다. 긴 시간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벌써 시간이 이렇게 됐네요. 노래 듣고 마무리할까요? 원더걸스의 리와인드. 선영 씨의 간절한 소망을 담은 자기소개서를 보다 보니 어느새 마키아벨리까지 와버렸네요. 자신의 신분이 좋지 않아 정치적 입신양명을 위해 메디치 가문에게 헌사를 썼던 마키아벨리의 마음도 조금은 이해가 됩니다. 하지만 마키아벨리가 꼭 자신의 이익을 위해서만 군주론을 썼다고 생각하면 오해예요. 알고 있습니다. 당시의 어려운 상황에서 쓰인 군주론은 혼란스러웠을 군주에게 큰 힘이 됐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나라를 사랑했고 훌륭한 군주가 필요하다는 사실을 마키아벨리가 인지했다는 거죠. 참 신기해요. 몇백 년도 더 된 책의 내용을 보는데 지금의 우리 상황에서 리더가 취해야 하는 모습에도 적용이 되니 말이에요. 그게 이 방송이 있는 이유겠죠. 우리가 안고 있는 고민은 과거에도 존재했었고 지금의 토대는 과거로부터 왔기 때문에 당연하다고도 볼 수 있어요. 정말 그럴 것 같습니다. 다음 시간도 정말 기대돼요. 고전에 대한 고정관념을 깨주세요. 좋습니다. 다음 주도 기대해 주시고요. 지금까지 송출가 제작의 이윤희 PD, 나경태 엔지니어 수고하셨습니다. 지금까지 아나운서 김민영, 이선영이었습니다.